저 여러분들 지금 몇 시죠? 팀부부 시간이네! 야, 와! 얘들아 모여라 팀부바. 얘들아 모여서 팀부바. 얘들아 모여서 구독 버튼 나 좋아요 알람까지 댓글은 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3개월 전에 유행했던 거예요. 아, 그래요? 우리가 항상 어떻게 유행을 다시 거꾸로. We are Salmon! 연어입니다. 우리의 컨셉은. 죄송합니다. 이거 알아요? 몰라요. 홍루이제? 홍루이제. 홍루이제. 홍루이제 뭐죠? 홍루이제 샌드위치 몰라요? 몰라요. 유튜브 공부하라냐! 뭔데요, 홍루이제? 저도 잘 모르긴 하는데. 대만에서 들어온 샌드위치인데 아... 지금 한국에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지금 마케팅 그 하면서 어떻게 막 이렇게 하나? 자, 여러분들 대만에서 온 샌드위치입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나? 이게 이미 유행이 네. 돼가지고 레시피가 집계가 됐어요. 네. 그 레시피 그대로 우리 조이비님이 만들었거든요. 조이가 만든 샌드위치와 진짜 오리지널 홍루이제. 오늘 아침 6시에 조이가 일어나 신도인과 사온 거거든요. 홍루이 샌드위치 vs 조이 샌드위치. 근데 이게 맛있으면 또 조이 샌드위치가 더 유명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장사 한번 합시다. 네. 장사하자 조이가 샌드위치 만들고 우리가 판매한다. 근데 잘 나가는 유튜버는 빨리 시작하는데 빨리 시작하면 안 될까요? 아, 네, 죄송합니다. 종류가 되게 많으시네요. 홍루이젠 이게 엄청 맛있다고 소문이 났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한번 끝장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제이키? 먹고 있어요. 저는 먹으면 바로 알아요. 그럼 정답 말하지 마세요. 바로 느낀 것 같은데 약간? 이거 솔직하게 해야 돼요? 그럼요. 저희는 순수 100%입니다. 전 방금 만든 게 누가 만든 건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조이가 실수한 게 절대로 샌드위치는 빵을 토스트해서 팔지 않아요. 토스트한 거 아니에요. 굳은 거예요, 그냥. 아, 그래요? 만든 지 오래돼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고 두 번째 거는 안에 조금 더 양이 많았어요. 미묘한 차이지만. 그래서 저는 두 번째 게 조이, 첫 번째 게 업체. 근데 둘 다 맛있어요. 오케이, 저도 가겠습니다 그러면. 빵이 되게 공격적이네요. 바게트 빵 아니죠? 염소예요. 다음 거 바로 갈까요? 아. 제이크가 말한대로 첫 번째 건 흡사 빵이 바게트 빵인 줄 알았어요. 두 번째 거는 근데 맛은 비슷한데 크림이 난 좀 더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훨씬 달아요. 아, 저는 첫 번째 게 조이 거고 전 두 번째 게 조이 겁니다. 정말입니다. 쉽네요. 쉬웠어요. 그러면 고기초 리뷰 한번 해봅시다. 네. 이게 조이가 만든 건데 확실히 많이 들어갔네. 네. 치즈 색깔도 좀 다르고. 이게 잠깐만 겉으로 봤을 땐 누가 조이 거지? 이게 조이 거지. 아~ 식감은 이제 좀 딱딱해. 아~ 이유식빵 좋은 거 썼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소스가 뭐지? 제가 레시피를 봤을 때는 설탕인가? 버터에 연유를 섞어서. 근데 이게 달콤한 소스는 조금 획기적이긴 하다. 아, 이거 매장에서 구매한 샌드위치 같은 경우는 도매로 이제 치즈를 사기 때문에 치즈의 향이 좀 덜하다면 이건 소매로 구매한 게 때문에 치즈 향이 조금 더 꾸덕꾸덕하지 않았나. 조이 것도 맛있어요. 조이 최고예요. 이게 이제 햄 샌드위치거든요. 가격이 한 1,600원에서 2,000원대 사이예요. 다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어. 와, 크림이 많이 들어갔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먹던 그런 샌드위치랑 좀 다르긴 해. 이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옛날에 길거리에서 토스트 팔 때 할머니들이 그 토스트 위에다가 황설탕 뿌려주거든요. 그런 데 있어요. 약간 그 맛이랑 흡사 비슷해. 그게 약간 열에 좀 녹으면 달달하게 이제 올라오거든요. 그거 맛있잖아요. 졸라 맛있어. 햄 샌드위치 한번 먹어봅시다. 근데 이게 대만에서 70년 됐어. 대박. 그럼 대만은 옛날부터 단짠을 좋아했던 거구나. 근데 이게 맛있다, 조이 거보다. 이거 먹으니까 이게 훨씬 조이 거보다 맛있는데? 양념 자체가 다르네. 그냥 단 게 아니야. 약간 크리미하면서 뭔 맛인지 알죠? 크림이 많이 들어가 있어. 연유랑 버터의 조합이어서 그런지 이거 너무 좋은데? 크리미한 게? 한 개 더, 한 개 더 먹어볼까? 한 입만 먹어, 한 입만 먹어. 이거 한 입이에요. 이거 뭐 한 입, 뭐 한 입인데. 이건 치즈 샌드위치. 아, 이건 치즈만 들어있나요? 햄이 안 들어있고? 네. 안 먹는다고. 네. 한 입만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이거 우리 때문에 장사 잘 되면 이거 사장님들이 좀 그거 해요. 이미 잘 돼요. 아, 이미 잘 돼요? 진짜. 너 빼고 다 알아요, 유튜브 하는 사람들. 몰라요, 이거? 되게 빵쟁이. 사실 나도 어제 몰랐어요. 조이한테 들었을 때. 조이가 역시 먹돌이는 다르다. 치즈가 다시 합치할게요. 이것도 맛있다. 이거 간식거리인데 애들이 좋아하겠다, 이건. 이거 먹어보신 분들은 공감할지 모르겠지만 되게 귀여운 맛인데? 뭔지 알죠? 귀여운 앙증 맛이. 그런 맛인데? 뭔가? 잠깐만, 이게 지단인가? 아, 이게 계란이에요? 네. 이거 집에 계신 부모님들 이거 아이들한테 엄청 해주셨겠는데? 좀 조금 먹으니까 느끼하지 않아요, 이제? 근데 이거는 한두 개 커피랑 커피가 쓰잖아요. 달콤한 커피랑 먹으면 찰떡궁합이겠네! 하하! 어느 나라 유행하예요?
저는 지금 딱 이걸 먹으니까 어떤 게 생각나냐면 제가 또 창업의 아이콘 아닙니까? 뭔 아이콘이에요? 바탕화면 아이콘이지. 근데 2015년도에 뭐 홍콩에서 네. 이거 먹다가 45명이 집단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판매 금지가 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 보통 한두 명 돼도 뉴스 나오는데 45명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세 개 다 먹어보니까 제일 특별한 건 그 알콤. 크림. 네, 달콤한. 이게 좀 특별한 게 아닌가. 그것도 특별했지만 또다시 특별한 걸 굳이 찾자면은 지단. 지단을 이렇게 딱 납작하게 치즈처럼 넣고 딱 넣어줬었던 그런 조합이 되게 좋지 않았나. 네. 아니 근데 뭐 집에서 만들어 본 레시피도 똑같진 않지만 나름의 네. 아, 맛이 있어가지고 드셔도 될 것 같다고. 왜 이렇게 더럽게 못해요? 세 개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요? 저는 크림치즈. 전 많이 들어간 게 좋아요. 저는 그냥 치즈하고 계란하고만 들어간 게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람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영상이 있다면 저희가 언젠간 리뷰하고 대리만족 시켜드리겠습니다. 언젠간 댓글에 남겨주세요. 자 여러분들